대신 친구들 안녕. 아, 네. 오늘 만들어 볼 가방은 지금 이제 봄에 너무 딱 어울리는 튤립 토트백이에요. 자, 이렇게 예쁜 튤립과 그리고 이제 또 깔끔한 손잡이로 만들어져 있죠. 자, 오늘은 특별히 자연광에서 이렇게 밖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이렇게 한번 찍어봤습니다. 확실히 자연광이 이쁘게 잘 찍히네요. 자, 이렇게 가방 밑에는 찡도 박혀 있어요. 패키지는 네이버 스토어 뜨신뜨개방에 그 가방 밑판 플라스틱 판과 찡 그리고 만들 때 들어가는 실까지 포함해서 패키지로 올려놨으니까요. 다들 들어가서 많은 구매 부탁드리고요. 배색하실 때는 여기 아래 가방 밑부분은 진한색으로 쭉 올라가고 그리고 윗부분은 연한색으로 쭉 올라가도 괜찮을 거는 같아요. 그래서 취향에 따라서 배색 등은 여러분들이 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예쁜 가방을 만들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은 시작샷을 32개로 시작할 거예요. 이렇게 첫 코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 처음 만든 요 코를 포함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32개까지 쭉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31, 32 여기까지 했으면 사슬 기둥을 하나 올려주고 여기 기둥 아래에 있는 이 코에다가 짧은뜨기 자 했으면 여기 지금부터 짧은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쭉 진행하시면 돼요. 일단 30개를 진행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사슬에다가 짧은뜨기 한 코에 하나씩 하나 둘 자, 사슬에 찌를 때는 이렇게 아래쪽으로 찌르면서 바늘 아래쪽에는 한 줄, 바늘 위로는 이렇게 두 줄이 걸리도록 하면서 진행할 거예요. 셋. 자, 여기까지 30 했으면 여기 마지막 코가 하나가 남았잖아요. 이 마지막 코에다가는 짧은뜨기를 3개 해줄 거예요. 자, 짧은뜨기를 하나 둘 셋 3개 하고 이렇게 당겨주고 3개를 해주면은 자연스럽게 사슬의 반대쪽으로 넘어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시 요 남아있는 요 한 줄과 이 실을 같이 놓고 감싸면서 짧은뜨기를 다시 한 코에 하나씩 쭉 진행하시면 돼요. 끝까지 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이 코가 마지막 코거든요. 시작해 통코기 때문에 여기다가 짧은뜨기를 하나 해주면 이쪽 끝도 사슬 기둥 첫 코 마지막 코에서 세 코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빼뜨기를 해주면은 1층 완료. 자, 그럼 2층으로 올려볼게요. 사슬 하나를 먼저 해주고 안 보이는 빼뜨기를 하기 위해서 살짝 들어주고 바늘 아래로 이렇게 찔러서 코를 걸고 다시 이렇게 빼줍니다. 그리고 바늘을 빼고 앞에서 다시 넣어주면 돼요. 그리고 사슬 하나 해주면은 빼뜨기한 자리가 티가 안 나요. 그리고 그 다음 코에다가 짧은뜨기를 두 개 하나 둘 했으면 이제 짧은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30개 진행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부터
하나, 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 자, 짧은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30개 했으면은 짧은뜨기 한 코에 두 개씩 세 세트 해줄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짧은뜨기를 하나, 둘, 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하나, 둘, 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하나, 둘, 그리고는 다시 짧은뜨기 한 코에 하나씩 30개 진행해 주면 됩니다. 셋. 자, 여기까지 30 했으면 그 다음 코에다가는 짧은뜨기 두 개, 하나, 같은 코에 한 번 더, 둘, 그리고 여기다가 짧은뜨기를 하나만 더 해주시면은 첫 코가 이미 있기 때문에 여기도 두 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빼뜨기 해서 이번 층 완료 했으면 이번 역시 안 보이는 빼뜨기로 시작합니다. Invisible Slip Stitch, 사슬 살짝 들고 바로 아래로 이렇게 찔러서 빼주고 사슬 하나. 오케이 했으면은 그 다음 코에다가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그 다음 코에다가는 짧은뜨기를 두 개. 자, 했으면 이제 짧은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31개 진행하시면 돼요. 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1 여기까지 했으면은 짧은뜨기 둘, 하나, 둘, 하나, 둘 할 거예요. 자, 짧은뜨기를 여기다가 둘, 하나, 둘, 그 다음 코에다가 하나, 그 다음 코에다가 둘, 그 다음 코에다가 하나, 그 다음 코에다가는 둘. 자, 했으면 이제 짧은뜨기를 다시 한 코에 하나씩 31개 해주면 됩니다. 하나, 둘, 31 여기까지 했으면 그 다음 코에다가 짧은뜨기 두 개, 그리고 그 다음 코에다가는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그 다음 코에도 짧은뜨기 하나. 자, 하면 이쪽도 마찬가지로 첫 코 포함해서 두 코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빼뜨기. 자, 했으면 다시 안 보이는 빼뜨기로 기둥을 올려주고 이제 사층을 또 시작할 거예요. 사슬 하나 해주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코에다가 짧은뜨기를 하나 하고 그 다음 코에다가 짧은뜨기를 두 개 해줄 거예요. 하나, 둘 했으면 이번에는 짧은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32개 할 거예요. 네,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했으면은 짧은뜨기를 32개 한 거예요. 보시면 두 코 한 거 한 코 전에 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짧은뜨기를 둘, 하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할 거예요. 2 1 1 2 1 1 2. 자. 짧은뜨기를 하나, 둘, 그리고 한 코에 하나씩 하나 하고 하나, 그 다음 코에 둘, 둘, 그리고 하나,
하나, 그리고 그 다음 코에는 둘. 하나, 둘. 오케이. 했으면 이제 다시 짧은 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32개 진행하면 됩니다. 쭉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하면 32개 또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코에다가 짧은뜨기 2개, 그리고 짧은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한 번, 또 한 번,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코에다가는 짧은뜨기 2개, 했으면 이제 빼뜨기에서 4층을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또다시 안 보이는 빼뜨기로 시작. 삿을 하나 올려주고 이렇게 한 다음에 삿을 해서 기둥 올리고, 그 다음에 짧은뜨기를 하나 하나 하고 둘, 이렇게. 그리고 이제 짧은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33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쭉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33 했으면 이제 짧은뜨기를 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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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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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할 거예요. 싱글 크로셰 2 1 1 1 2 1 1 1 2. 자, 여기다가 짧은뜨기 하나 둘, 그리고 하나 하나 하나, 다음 코에다가 둘, 그리고 다시 하나 하나 하나, 그리고 다음 코에 하나 둘. 오케이. 했으면 이제 다시 짧은뜨기를 33개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여기까지 하면 33. 그럼 이제 그 다음 코에다가 둘, 하나, 둘, 그리고 짧은뜨기 하나씩 세 번,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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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 다음 코에는 짧은뜨기 두 개, 하나 하고 같은 코에다가 한 번 더, 둘, 한 다음에 빼뜨기 하면 또 이번 층 완료됩니다. 자, 1, 2, 3, 4, 5층으로 올렸죠? 자, 이제 6층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럼 이제 6층. 자, 안 보이는 빼뜨기로 역시 시작을 합니다. 사슬 하나 해서 기둥 완료. 했으면은 짧은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하나, 하나, 하나 해서 세 번 해주고 코늘림 한 코에 두 개, 하나 둘 했으면 짧은뜨기를 또 한 코에 하나씩 34개 할 거예요. 자, 진행해 보겠습니다. 하나, 자, 둘. 오케이, 여기까지 34개 했어요. 그럼 이제 1, 2, 3, 4 짧은뜨기를 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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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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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할 거예요. So single crochet 2 1 1 1 1 2 1 1 1 1 2. 자, 짧은뜨기 하나 하고 같은 코에다가 on the same stitch 둘, 그리고 하나씩 네 번 1 1 1
원 그리고 둘 투 오케이 그리고 하나씩 또 네 번 원 원 원 원 그리고 다음 코에 둘 원 앤 투 오케이 했으면 다시 짧은 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34개 또 진행하면 됩니다.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하면 34 했으면 다시 그 다음 코에 짧은 뜨기 두 개 하나 둘 투 그리고 나서 짧은 뜨기 한 코에 하나씩 네 개 원 원 원 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코에다가는 두 개 하나 둘 투 했으면 빼뜨기에서 이번 층 완료 슬립 스티치 오케이 자 가방 바닥은 6층까지 하도록 할게요 이제 옆면을 올려 볼 거니까 안 보이는 빼뜨기로 시작을 해주고 invisible slip stitch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코 늘림이 없으니까 그냥 한 코에 하나씩 옆면에 층을 한 4, 5층 정도 올려보도록 할게요 요렇게 그러니까 안 보이는 빼뜨기로 시작한 다음에 그냥 한 코에 하나씩 쭉 진행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일단 4, 5층 정도 위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은 코늘림 그러니까 가방 바닥 부분을 끝내고 한 코에 하나씩 하나 둘 셋 넷 4층 올렸어요 그럼 여기서 색상을 한번 바꿔줘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놓고 이렇게 샷을 하듯이 실을 빼서 바꿔줍니다 기존의 실은 당겨주고 자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 상태에서 안 보이는 빼뜨기 똑같아요 자 이게 뒤에 게 튀어나오지 않게 잘 정리해 주시고 오케이 했으면은 이 상태로 또다시 짧은 뜨기 한 코 하나씩 자 이렇게 해서 이 실은 몇 코 정도 감싸면서 숨겨주고 자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바꾼 색상으로 짧은 뜨기를 또 한 뭐 4층 왔다 갔다 또 올려주도록 할게요 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층을 또 올렸어요 그러면 다시 실을 바꿔서 안 보이는 빼뜨기를 해주고 또 한 바퀴를 돌려 보도록 할게요 이 실은 감싸면서 이 실은 감싸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놓고 해주고 자르고 마지막 짧은 뜨기 하고 빼뜨기 슬립 스티치 그리고 이제 여기 꽃 받침 색상으로 실을 바꿔주고 기존 실은 당기고 자 꽃받침을 만들어 볼게요 바로 아래쪽으로 이렇게 다시 바로 아래쪽으로
이렇게 해서 짧은뜨기 하듯이 이렇게 하나 해주고, 사슬 하나. 그리고 한길 긴뜨기를 하나, 둘, 두칸 띄우고, 세 번째에다가, 하나, 둘, 셋. 여기 세 번째에다가 한길 긴뜨기. 사슬 하나, 둘, 사슬 두 개. 그리고 같은 코에다가 한길 긴뜨기. 그리고, 바로 두칸 띄고 바로 한길 긴뜨기 이렇게. 그리고 사슬 하나 둘 하고 한길 긴뜨기. 그리고 다시 두칸 띄고 한길 긴뜨기. 이렇게 반복하면서 계속 이렇게 삼각형 패턴을 쭉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마지막 기둥은 처음 기둥과 같은 곳에 이렇게 해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슬 두개 하고 기둥 타고 올라가서 여기 위에 있는 이 코에다가 여기다가 빼뜨기 해서 꽃 받침 부분 완성 했으면 이렇게 빼뜨기 그러니까 체인 스티치로 한칸 앞으로 이동해주고 그리고 꽃 색상으로 실을 바꿔줄 겁니다. 꽃 색상으로 실을 바꿔주고 기존 실은 당기고 바로 아래로 바로 아래로 짧은뜨기 하듯이 이렇게 해주고 좀 느슨하게 하세요, 요거는. 그리고 나서, 긴뜨기 모아뜨기를 할 거기 때문에, 자, 한길 긴뜨기 모아뜨기. 감아서, 걸고 뺀 다음에, 앞에 두 줄만 빼주고, 감아서, 걸고 뺀 다음에, 앞에 두 줄만 빼주고, 한번 더, 감아서, 걸고 뺀 다음에, 앞에 두 줄만 빼주고, 이렇게 기둥이 4개가 생기면 한꺼번에 4개를 이렇게 빼주고. 자, 오케이. 그럼 사슬 2개.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여기 구멍에다가 또다시 감아서 2개 빼주고, 감아서 2개 빼주고, 감아서 2개 빼주고, 한번 더. 2개 빼주고, 기둥 4개. 그러니까, 퍼프 스티치를, 한길 긴뜨기 퍼프 스티치를 기둥 4개로 이렇게 진행하는 거죠. 오케이. 사슬 하나, 둘, 하고, 또 이제 퍼프 스티치 해서 쭉또한 바퀴를 돌려서 꽃을 완성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마지막 꽃을 해주고 사슬 두개 하고 여기 꽃 위에 여기다가 빼뜨기 해서 이번 층 완료 했으면 다시 이 바탕색을 가져와서 실을 바꿔주고 기존의 실은 당겨주고 그리고 이번에는 안 보이는 빼뜨기를 여기로 할 거예요. 여기로. 이렇게. 해서 사슬 하나. 사슬 하나. 자, 해주고 여기 그 다음 구멍에다가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그 다음은 한길 긴뜨기를 여기 아래 그 꽃받침 부분에다가 이렇게 해서
해줄 거예요. 다만 좀 길게 이렇게 끌어올려서 마무리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짧은뜨기. 자, 이렇게 꽃 옆에 여기를 채워줄 거예요. 이제 이 실은 뒤로 빼고 짧은뜨기, 짧은뜨기, 한 길긴 뜨기를 여기 꽃받침 이파리 부분에다가 아이고 하나를 해주고 그리고 다시 짧은뜨기. 자, 해서 또 쭉 한 바퀴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9번의 구멍에다가 짧은뜨기 하고 이렇게 한 길 긴 뜨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처음에 안 보이는 빼뜨기를 여기다 했기 때문에 바로 빼뜨기를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2번 층 완료. 그리고 나서 사슬 하나 안 보이는 빼뜨기 여기 바로 아래다 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다시 사슬 기둥 올리고 짧은뜨기 한 코에 하나씩 쭉 해서 이번에도 일단 역시 그 3층 정도 3-4층 일단은 이렇게 해서 짧은뜨기를 또 쭉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한 3-4층 정도 생각하고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요거 한 뒤로 사이를 채워준 후로 하나 둘 셋 3층을 더 해줬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다시 색상을 바꿔주고 기존 실은 당기고 바꾼 색상으로 이렇게 안 보이는 빼뜨기를 해주고 invisible slip stitch 이렇게 해서 사슬 하나. 자, 여기서 이제 짧은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진행하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 실을 감싸지 않고 뒤로 빼놓고 진행할 겁니다. 자, 이렇게 진행을 해줄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는 쭉 한 바퀴를 돌려줄 건데 중간중간에 여기 있는 실들을 숨겨주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일단 요 가운데 제일 밑에부터 자 밑에부터 자 이렇게 사슬의 반대쪽으로 넣어서 이렇게 살짝 당겨주고 자르고 그리고 아래 있는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올려야겠다. 이렇게 해서 위쪽으로 한 칸 올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옆으로 숨겨주고 그리고 이 두 실은
이렇게 한번 둘을 꼬아서, 자, 이렇게 둘을 꼬아준 다음에 양 방향으로 숨겨주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숨겨줍니다. 하고 숨긴 실들은 조심스럽게 잘라주시고, 자르다가 잘못해서 가방을 자르면 안 되니까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하고 아래쪽에 있는 녹색은 기둥을 타고 위로 올라가면서 숨겨주고, 반대로 위쪽에 있는 녹색은 기둥을 타고 아래로 내려오면서 숨겨주고, 아래쪽에 있는 핑크색은 위쪽으로 숨겨주고, 위쪽에 있는 핑크색은 또 아래쪽으로 숨겨주고, 그리고 이 실은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위로 한 칸 올리면서 옆으로 숨겨주고, 나머지도 다 똑같아요. 이제 이 위로 올리면서도 실을 숨길 때는 이런 식으로 숨기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깔끔. 이 실은 지금은 놔두셔야 돼요. 자르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가방 밑판을 여기다가 붙여줄 거예요. 가방 바닥을 보강할 때는 요런 가방 밑판을 사용할 거예요. 요게 가방 패키지를 뜨신 네이버 스토어에서 구매하시면, 패키지를 구매하시면 요 조각이 딸려갈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요게 가방 밑판 정도의 넓이에요. 그리고 길이는 좀 길기 때문에 조금씩 이렇게 두 칸 정도를 이쪽에서 걷어내고, 또 두 칸 정도를 이쪽에서 걷어내 줄 거예요. 물론 한쪽에서 이만큼을 다 떼어내도 되지만은 뭔가 저는 대칭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단 코너에서 한, 자, 코너에서 하나 둘 셋 네 칸이 되는 부분에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잘라 주도록 할게요. 자, 모든 코너를 이렇게 잘라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자, 얼추 약간 형태가 나오죠? 이제 여기서 이제 각진대를 이렇게 걷어내면서 원형에 가깝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각진 곳을 또 대각선으로 이런 식으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Not bad. 자, 그럼 이걸 한번 넣어봅시다. And 자, 이렇게. 베리 베리 굿. 괜찮은 것 같죠? 자, 그럼 이 상태로 이제 이거를 고정을 할 건데, 고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가방 바닥에 이 징이 필요해요. 5개. 이거 역시 패키지를 구매하신 분들에게는 포함돼서 나갈 거거든요. 이렇게. 자, 그러면 얘네들을 중앙부터 이제 하나씩 이렇게 꼽아주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코를 세서 정중앙을 일단 찾아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넷, 열, 둘, 열, 세, 열, 넷, 열, 다, 열, 열,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넷, 열, 둘, 열, 세, 열, 넷, 열, 다, 열, 여섯. 에? 아하. 이게 짝수였으니까 이 두 코가 정중앙 코네요. 그러면은 살짝 벌려서, 아이고, 놓쳤다,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둘, 열, 셋, 열, 넷, 열, 여섯. 열, 여섯 번째,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이 핀을 벌려서, 요렇게. 이렇게 꼽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중앙을 찾아봐야겠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일곱, 여덟, 열아홉, 스물.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스물. 1, 2, 3, 4, 5. 1, 2, 3, 4, 5. 요게 정중앙이네. 요게 정중앙이니까 여기다가 정중앙에다가 오케이. 물론 대충 꼽아줘도 되지만 전 이렇게 숫자를 세서 정중앙을 찾아주는 걸 좋아합니다. 1, 2, 3, 4, 5, 6. 자, 오케이. 이게 아주 정중앙. So this is the very center. 자, 이렇게 벌려주면은 이런 식으로 일단은 첫 번째, 항상 첫 번째 거는 가운데부터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제 네 군데, 네 귀탱이. 일단은 자, 여기 1층의 끝선에서 약간 옆으로 오는 느낌으로 저는 자주 해요. 이런 느낌으로. 자, 1층의 끝선에서 2, 3, 4층 정도 이렇게 넣는 느낌. 자, 1층의 끝선에서 2, 3, 4층 정도. 위치 조절을 해주면서 양쪽이 최대한 대칭이 되도록. 자, 아이고. 자, 이 위치가 나쁘지 않은 것 같으니까 여기다가 자, 이쪽에 있는 거 하나로 위치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 반대쪽도 이제 대칭이 되는 위치에다가 꼽아주면 되겠죠. 옆에서 하나, 둘, 세 칸.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칸, 요런 식으로 해서 대칭이 되는 위치에다가 먼저 해서 잡아주고, 자, 이제 반대쪽도 똑같이 대칭이 되는 위치에다가 잡아주시면 돼요. 마저 작업을 해볼게요. 뿅, 짠! 요렇게 아주 예쁜 가방 바닥 보강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다시 마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한 다음에 빼뜨기에서 2번 층 완료. 그러면 이제 이 남겨뒀던 실을 끌고 와서 색상을 바꿔주고 기존 실은 타이트하게 당기고 여기 바로 여기 아래 이쪽으로 짧은 뜨기를 하나 해주고 이렇게 하고 삿을 하나 하면은 이게 한길 긴 뜨기 기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아래에서 그러니까 이거 잎사귀 부분 했던 거랑 똑같이 패턴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감아서 하나 둘 띄우고 세 번째에다가 한길 긴 뜨기 사슬 하나 둘 하고 같은 코에다가 한길 긴 뜨기. 자, 그리고 두 칸 띄우고 세 번째에다가 한길 긴 뜨기. 그리고 사슬 하나 둘 하고 같은 코에다가 한길 긴 뜨기 해서 쭉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마지막 코는 처음 시작했던 자리와 같은 자리에다가 이렇게 해서 한길 긴 뜨기 하고 사슬 하나 둘 하고 이렇게 여기 요 위 코에다가 빼뜨기해서 아이고 자 해서 2번 층 완료 했으면 이제 다음 층은 이렇게 아, 이 실은 잘랐었습니다. 이 실은 잘랐어요. 숨겨주시면 돼요. 자, 이제 다시 여기 이 색으로 다시 끌고 와서 색상을 바꿔주고 기존 실은 당겨주고 그리고 이렇게 쓰면은 안 보이는 빼뜨기를 여기서부터 여기다가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사슬 하나 해주고 그리고 이 실은 마찬가지로 다시 뒤로 빼놓고 짧은 뜨기를 하나 둘 이렇게 큰 구멍에 두 개 여기 사이 코에다가 하나 큰 구멍에다가 두 개 사이 코에다가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쭉 한 바퀴를 또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 둘 하고 빼뜨기 했으면 이제 다시 여기 남겨둔 실로 색상을 바꿔주고 기존 실은 타이트하게 당기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안 보이는 빼뜨기 한 후에 사슬 하나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실은 이제 자르고요. 이것도 이제 다시 짧은 뜨기를 하나 둘 셋 넷 4층 올려줄 거예요. 안 보이는 빼뜨기를 하시면서 4층을 올리면 됩니다. 자 짧은 뜨기를 하나 둘 얘네들끼리 한 번씩 꽈주고 숨길 거기 때문에 감싸면서 진행한 게 아니죠. 이렇게 해서 자 숨기시고 해서 또 쭉 마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층을 올려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자 밝은 색으로 4층을 올렸죠. 그러면 다시 색상을 바꿔 주신 다음에 자 여기서부터 여기 색상을 바꾸고 이 한길 긴뜨기 패턴하고 다시 색상 바꾸고 이렇게 해서 이 무늬 패턴을 전체를 한 번 더 반복을 해줄 거예요.
이실은 뒤로 빼놓고 해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실로 바로 또 무늬를 떠야 되니까 감싸지 말고 이렇게 냅두고 진행하신대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마저 무늬를 다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왔으면은 이제 다시 실 색상을 바꿔주고 기존 실을 당긴 후에 안 보이는 빼뜨기를 해주고 invisible slip stitch 사슬 하나, 그리고 나서는 이제 짧은 뜨기를 또 한 코에 하나씩 쭉 돌려줄 거예요. 이제 높이가 충분히 올라온 것 같으니까 무늬를 더 할지 말지, 무늬는 더 안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이렇게 해서 또 짧은 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해서 또 층으로 올려보도록 할게요. 취향에 따라 무늬는 계속 반복하면서 위로 올려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위로 또다시 4층을 올렸거든요. 여기 꽃 무늬를 한 번 더 넣을까 고민해봤는데 한 번 더 넣어보려고요. 그래서 지금 이 꽃 무늬를 똑같이 위에다가 한 번 더 반복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상을 앞으로 돌려서 꽃 부분으로 되돌아간 다음에 거기서 다시 진행하시면 될 거예요. 이미 하면서 기억에 남아 있으신 분들은 그냥 기억대로 하시면 되고요. 기억이 안 나시면은 다시 꽃 부분으로 영상을 감아서 다시 또 이렇게 해서 또 쭉 꽃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꽃을 할 때는 다음 색상이 바탕색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감으면서 진행해서 마무리하면 되는 거죠. 자, 일단 그러면은 꽃을 한 번 더 넣어보도록 할게요. 뿅. 자, 이렇게 꽃을 한 후에 사이를 채워주고, 이렇게 사이를 채워주고 그 위로 연한 색으로 짧은 뜨기 4층, 그리고 다시 배색을 해서 다시 짧은 뜨기 4층, 이렇게 해서 총 8층을 올려줬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되돌아 짧은 뜨기를 한 바퀴 돌려서 마무리를 해주도록 할 겁니다. 가방 부분은 자, reverse single crochet 사슬 하나 하고, 자, 여기서 이렇게 뒤쪽 방향으로 아래 코가 여기죠. 뒤쪽 한 칸 뒤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놓고 걸고 빼고 짧은 뜨기 한 칸씩 뒤로 가면서 걸고 빼고 짧은 뜨기 쭉 한 바퀴를 돌려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걸고 뺀 다음에 자, 이 상태에서 이 두 줄을 빼주면 돼요. 쭉 한 바퀴를 마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 하면은 한 바퀴를 거의 다 돌렸죠. 그러면 이 코 빼뜨기 했던 코 바로 아래, 그러니까 여기까지 해주도록 할게요. 제대로 짧은 뜨기 해주면은 이제 실을 자르고 쭉 끌어올린 다음에 돗바늘로 마무리 해주면 됩니다. 자, 뒤쪽에서 보시면은 여기 바로 앞에 되돌아 짧은뜨기 했던 이 코를 이렇게 통과해주고, 자, 이렇게 간격이 거의 비슷하죠. 그러면 이제 다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뒤에서 앞으로 이 코 아래로 해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그 코 위로 이렇게 바늘을 놓고 쭉 숨겨주면 완성. 자, 숨겨주고 잘라주면은 되돌아 짧은뜨기 한 부분도 아주 깔끔하게 완성이 되었죠. 이렇게 되면은 가방의 전체 이제 몸판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제 그러면은 가방 손잡이, 손잡이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코를 만들어 주고, 그리고 이 첫 코를 포함해서 사슬을 70개 해줄 겁니다. 70개. 물론 길이를 더 짧게 하고 싶으면 사슬을 줄이시면 되고요. 길게 하고 싶으시면 사슬을 좀 더 하시면 됩니다. 네네. 70개를 해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첫 번째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오케이. 여기까지 70. 자, 사슬을 만들었으면, 베이스 사슬을 만들었으면, 자, 사슬 기둥을 하나 올려주고, 그리고 기둥 아래 코에다가 짧은뜨기 이렇게 해서 하나 해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짧은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사슬마다 한 코에 하나씩 해서 쭉 끝까지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짧은뜨기를 할 때 위로 이렇게 한 줄만 걸리게 해서 진행할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한 코 하나씩 쭉 끝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케이. 여기까지 왔죠? 이제 그 다음이 마지막 코잖아요. 마지막 코에다가는 실을 이렇게 넘겨놓고 짧은뜨기를 3개 줄 겁니다. 하나, 둘, 셋. 자, 했으면 이제 사슬의 반대쪽에다가 이렇게 반대쪽 한 줄에다가 짧은뜨기를 또다시 한 코에 하나씩 해서 쭉 끝까지 진행하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몇 코 한 다음에 이 실은 당겨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쭉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그 다음 코가 마지막 코거든요. 그러면 여기다가, 자, 여기다가 짧은뜨기를 하나 해주면은 처음 사슬 기둥, 처음 짧은뜨기, 마지막 코 해가지고 이쪽도 세 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빼뜨기에서 이번 층 완료. 자, 오케이. 이렇게 하면 1층이 완료되는 거죠. 그럼 이제 2층은 긴뜨기로 돌려줄 거거든요. 그래서 긴뜨기를 안 보이는 빼뜨기 하기 위해서 사슬 하나 올리고, 그리고 바로 아래로, 여기 바로 아래 여기다가 짧은뜨기를 하듯이 해줄 겁니다. So now 이렇게 안 보이는 빼뜨기, 이제 긴뜨기용. So this is invisible slip stitch for half double crochet. 자, 그러면 이제 긴뜨기 바늘에 한번 감고 같은 코에다가, 여기 같은 코에다가 긴뜨기를 하나 해주고, 그리고 그 다음 코에다가는
긴뜨기를 두 개. 하나, 둘. 자, 했으면 이제 남은 코드는 한 코에 하나씩 쭉 이제 반대쪽 끝 즈음까지 도착할 때까지 진행하시면 돼요. 자, 긴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쭉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왔으면은 이제 제일 끝에 하나, 둘, 세 코가 있잖아요. 여기서. 자, 여기서 코를 늘려줄 거예요. 자, 여기서 이 다음 코에다가는 긴뜨기를 두 개. 하나, 둘. 그리고 그 다음 코에다가는 긴뜨기를 세 개. 하나, 둘, 한 번 더. 세 개. 그리고 그 다음 코에다가는 긴뜨기를 두 개. 하나, 둘. 오케이. 했으면 이제 다시 긴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쭉 또 끝까지 반대쪽까지 진행하시면 돼요. 자, 한 코에 하나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now half double crochet one on each stitch. 자, 오케이,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이게 마지막, 그러니까 요렇게 두 코가 남아 있잖아요. 이게 시작했던 코가 여기 있죠. 이게 시작했던 코. 그럼 이제 이 코에다가 긴뜨기를 두 개. 하나, 둘.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코 여기다가는 긴뜨기를 하나. 자, 이미 코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하나만 더 해주면 이 코도 이제 세 코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실을 자르고 쭉 끌어올린 다음에 돗바늘로 마무리를 해줄 겁니다. 자, 돗바늘로 첫 번째 기둥 위에 있는 이 코에다가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훑어주고 실이 나와 있는 곳으로 그대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뒤쪽으로 보내주고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실을 여기 뒤쪽 면으로 해서 이렇게 넣어서 숨겨주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숨겨주고 자르고 처음 시작했던 이 실도 이렇게 뒤쪽에서 짧은뜨기 한 거 아래로 숨겨주고 자르면은 오케이. 자, 일단은 뜨기는 다 떴어요.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바늘 접어서 꿰매 줄 건데 지금 보시면 이런 형태로 꿰매 줄 건데 꿰맬 때 필요한 실은 이 가방끈 전체 길이의 대략 두 배 정도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일단 한 이렇게 접어줍니다. 접어주고 삐뚤어지지 않게 잘 접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쯤에서 자 접은 다음에 이쯤에서 요렇게
바늘을 꼽은 다음에 이 아래에 있는 코를 세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이고, 열여덟, 열아홉. 열아홉이니까 한 칸씩 내려서. 자, 이렇게. 이렇게 하면 17개가 되는 거죠. 이 아래로 17코가 오면은 맞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오케이. 17코. 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7코가 됐으면 쭉. 뒤쪽에 이 정도의 실을 남겨주고 쭉 빼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코에 하나씩 이렇게 진행하면서 꿰매주면 돼요.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이렇게 해서 쭉 꿰매 가는 거죠. 어디까지? 반대쪽 끝에 17코가 남을 때까지 쭉 진행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아시겠죠? 한번 할 때마다 좀 타이트하게 당겨주시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끝까지 꿰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이쪽에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이쪽에도 이렇게 17코가 겉으로 남아 있어요. 그럼 이제 이 마지막에 꿰맸던 코를 한번더 해줄 겁니다. 이렇게 한번더한 다음에 이렇게 이음새 사이로 실을 숨겨주고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오케이. 숨겨주고 자르고 하면 이렇게 예쁘게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럼 반대쪽도 똑같이. 여기 이코한번더 중복해서 이렇게 감아주고 시작 코겠죠, 여기는. 그 다음에 이음새 사이로 숨겨주고, 마무리. 오케이, 해주면, 따란! 가방 손잡이 완성. 이렇게 가방 손잡이가 이제 완성됐으니까, 이제, 가방에다가 손잡이를 부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한쪽 손잡이를 먼저 달아봤습니다. 요렇게 예쁘죠? 이렇게 붙일 거예요. 그래서 반대쪽을 꿰매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최대한 가방이 틀어지지 않게 모양을 바로 잡아서 납작하게 눌러준 후, 자, 이렇게 제일 끝에 양쪽에 이렇게 꽃들이 하나씩 있죠? 이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꽃 위에다가 손잡이를 붙여줄 거예요.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붙여줄 건데, 꿰매는 실은 전체 가방 손잡이 길이보다 조금 더 여유 있는 정도로 이렇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먼저 여기 손잡이
에서 가장 중앙 기둥. 자, 가장 중앙 기둥. 옆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그리고 그 옆으로 이렇게 나와주고. 그리고 실의 길이를, 양쪽의 길이를 거의 똑같이 대칭이 되도록 이렇게 맞춰준 다음에 이제 진행하신대요. 보시면은 여기 꽃 위에, 이렇게 가운데 위에 이렇게 해서 이 코에서부터 시작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쭉저 코를 빼주고 실이 나와 있는 곳으로 이렇게 들어가지고 그리고 한칸 옆으로 이동 그리고 그 옆에 코를 또 이렇게 걸어주고 다시 실이 나온 곳으로 되돌아가지고 자 이렇게 쓰면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한 층씩 올라가면서 꿰맵니다. 자 위로 이렇게 한칸 이동하고 한칸 이동하고 여기서 코를 하나 걸고 다시 되돌아오고 또한칸 이동하면서 이 코를 하나 걸고 다시 되돌아오고 그리고 이번에는 한칸 이동하면서 여기 이 코의 안쪽 코 요거 이 코를 하나 걸고 되돌아오고 그리고 한칸 이동하면서 여기 또 위쪽에 이쪽으로 한칸 이동하고 되돌아오고 이런 식으로 꿰매 가는 거죠. 그리고 또 다시 한코 이동하면서 이렇게 이 코를 걸어주고 다시 되돌아오고 그리고 마지막은 자, 마지막 코는 이렇게 쭉 나온 다음에, 자, 전층에서 이 코를 걸었잖아요. 위층에서는 이렇게, 마지막 층은. 이렇게 걸어주고, 되돌아오고. 그리고 마지막은 같은 코를 한번더 해줄 거예요. 이렇게. 튼튼하게 고정시키기 위함이죠. 다시 되돌아온 다음에 자 했으면 요렇게 이런 식으로 숨겨줄 겁니다. 쭉 넣어서 숨겨주고 실을 잘라주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럼 비슷한 방식으로 이제 이쪽에 남아있는 실로 반대쪽을 꿰매야죠. 자, 오케이. I'll continue. 자, 이제 남은 실로 이걸 꿰맨 다음에
옆으로 한칸 이동, 한코 이동. 자, 옆으로 한 칸 이동하고 또 다시 이제 옆으로 한 칸 이동. 자, 한 다음에 이제 또 위로 이동할 거예요. 이렇게. 다시 들어가고. 자, 이번에는 이렇게. 그리고 이번에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여기 요코를 걸어주고 되도록 한 다음에 마지막은 자 이렇게 빼주고 마지막은 이 코, 바로 옆에 있는 이 코를 이렇게 훑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한 다음에 되돌아가고, 그리고 또 어떻게? 마지막 코는 한 번 중복, 같은 코를. 중복해서, 꿰매준 다음에, 앞으로 나와주고, 마찬가지로 실을 숨겨주고 마무리하시면 돼요. 오케이 하면은 잘라주면은 타라 깔끔하게 완성이 됐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예쁘게 붙었는데 영상을 보시면 좀 헷갈리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는 이 위치를, 시작 위치를 잘 잡아서, 시작한 다음에 최대한 반듯하게 모양을 잡은 다음에 이 모양대로 겉에서 이렇게 꿰매주면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근데 저는 정확한 위치를 잡아드린 건데, 뭐 조금씩 벗어나도 큰 티는 안 나니까 일단은 이렇게 시작 부분만 시작점만 같은 코에서 시작하시고 나면은 나머지는 얼추 비슷하게 가기가 수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 부분만 한 다음에 영상을 봐도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은 시작 부분을 잡고 그 다음에 이렇게 겉에서 이렇게 딱 이쁘게 눌러준 다음에 이 모양대로 꿰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이렇게 겉에서만 꿰매기 때문에 안에서 봐도 이렇게 실이, 꿰매는 실이 이렇게 튀어나오지 않죠. 깔끔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안감을 할 거라면 괜찮지만, 안감을 안할 거라면 이렇게 하면 훨씬 이쁘겠죠? 네네. 그러면 같은 방식으로 이쪽도 마저 꿰매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이렇게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쁘게 잘 만드셨나요?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도 천천히 돌려가면서 만들어 보다 보면은 충분히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네네. 네, 아무튼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 인스타그램도 팔로우 해주시고 스토어도 미리 찜 해주세요. 네, 그러면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은 뜨신 친구들, 아하뇨, 아하뇨.